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조일장 선수의 진영입니다. 조일장 선수 진영은 노란색이죠. 자, 둘 다 일단 성이 조시예요. 그렇죠. 아니죠. 닉네임이 조일장 선수지. 자, 조일장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한시. 자, 한시 노란색적이고요. 그리고 7시 조상 선수. 어쨌든 조상 선수가 첫 나온 것 치고는 솔직히 좀 아쉬운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매치 포인트에서의 경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소니 TV에 오시면은 소스파 기사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8차 사례 시작되면은 진짜 제대로 된 기사가 올라오지만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고 있는 그런 그 제대로 된 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만큼 소스파 기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스파 기사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조조록이에요. 조조록. 네, 그렇죠. 근데 조일장 선수가 졸라게 그 프로토스는 또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토스는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일장 선수가 김태형 선수를 많이 이겼던 그 저그 중에 3탑에 끼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이기는 경기는 한 차례도 못 봤기 때문에 물론 많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일장 그렇죠. 선수. 네, 조일장 선수 택신 잘 잡아 이러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스전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를 안 찍고 바로 더블 바로 넥서스를 찍고 있는데요. 심시티를 믿나요? 자, 심시티 믿는 건가요? 자, 조상 선수 어쨌든 포지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조상 선수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뭐 잘생겼다 뭐 진짜 군대 또 갔다 온 유일한 이번 스타리그 32강 중에 유일하게 군대를 갔다 온 BJ거든요 이 조상 선수가 그렇죠. 32명 중에 자, 일단 32분의 1의 확률인데 네네 자, 그만큼 경기도 그만큼 기대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자,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지 네. 아, 프로브 들어왔고요. 자, 프로브가 조선수 침착하게 자, 잘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 네. 아, 변형태 선수도 네. 군필입니다. 변형태 선수도 아, 공군 갔다 왔죠? 아, 맞네요. 예, 네, 공군 에이스 갔다 왔죠. 맞습니다. 군필 맞네요. 그 변형태 선수도 그렇고 자 어쨌든 프로브한테 돌려오는데요. 자 프로브 잘 돌려야죠. 예, 지금은 프로브로 야 정글링을 여섯 마리 안 쳐. 근데 에너지가 많이 제대로 안 때려. 잡힙니다. 예. 자 이렇게 프로브한테 돌리고 있고요. 조일장 선수 이겨라라고 뭐 완전히 조일장 선수가 여성 팬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소닉 패달님이 여성 팬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저 이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 왜 갑자기 저를 먼저 얘기하고 왜 그러시죠? 아니 왜 그래? 설마 애청자만 26만 명인데 자 레어테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는 자 어쨌든 그 조일장 다시 올때까지 올라갑니다. 조일텐드님께서 습관이 암설이고요. 예. 자 일단은 프로브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오, 잘 끝나요. 아까 프로브가 이런 프로브 한기가 올라오고 있죠. 자 일단 테크트리적인 부분에서는 조상 선수가 확실히 빠릅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땡내기이기 때문에 노 포지 더블렉이기 때문에 자, 일단 테크가 그만큼 빨라요. 자, 지금 프로 조상 선수 돌리고 있는데 조상 선수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좀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점차 그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조상 선수의 그 경기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 시드 매치에서 2패나 3패 탈락을 하게 되면은 약간
약간은 그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붙는 선수들이 8차 싸리 그때 만나는 선수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자,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모습이고. 네네. 조회장 선수는 일단 오버러드를 잘 숨겨야 됩니다. 왜냐면 토스가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잘못 도망치면, 네, 잘못 도망치다 걸리면 오버러드가 두 마리까지, 최고는 세 마리까지도 끊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해철 하나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자, 우선은 뭐 지금 드론들이 내려가고 있고 저글링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지금. 자, 다 오저글링. 네, 질러 두 개가 이끌어 왔고 있고 포즈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이런 스타게이트에서 역시나 그 커다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런 스타일을 조직이 너무 잘 막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조일장은 가난하게 하면서 그만큼 안전하게 막는. 네네. 자,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그한테는. 그렇죠. 부유하게 막, 부유하게 하다가 드론을 비비면서 같이 막거나 아니면 그냥 병력과 성분으로 막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조일장 선수는 이런 플레이에 대한 능수능란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잘 막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러면서 오버로드를 때리고 있는데 오버로드 에너지가 거의 딸고 있고. 자, 커세어가 지금 자 잡아냅니다 오버로드. 자, 어쨌든 그러면서 조일장도 히드라스크 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상 선수와의 매치 디주에서 어쨌든 샤인소가 먼저 올라갔고, 디주에 지금 남아있는 서문지훈과 조일장. 오예, 그냥 지나가네요. 그냥 커세어죠. 네, 조상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D조가 끝난 대로 오늘 2조까지 구성훈, 김기훈, 조남준, 장영환, 이것도 대박 매치예요. 그렇죠, 진짜. 예. 조남준 선수가 저한테 한번 깨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예, 잘하긴 하거든요 조남준 선수도. 아니 자기한테 깨진 걸 이야기하면서 잘한다 이거는,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저글링들이 이제 스커지 피해서 다니는 커세어입니다 지금. 아, 잘 됐어요. 자, 따라갑니다 스커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지금 커세어들이, 야, 예, 질럿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바로. 아니 저는 면허를 다섯 번 실격을 했는데, 예, 야, 이 바로 땄나봐요 면허를. 그렇죠, 이문계서 같은 경우는 다섯 번만 땄는데 이 커세어 컨트롤 보면은 운전 진짜 잘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도 커세어가 끝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질럿 다시 쪽으로 오는데 조일장 선수 성큰 하나까지 있고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는 막아요. 잡혔네요 근데. 자, 마지막에 가서 잡히고요. 그래도 볼 건 다 봤기 때문에. 네, 뭐 제 할 일은 했습니다. 오버로드 한 마리도 잡았고. 자, 질럿 빠지고 있는 히드라들. 왜 그러시죠? 아니, 아니 운전면허를 고시를 받냐고. 네. 자. 아니 근데 자, 어쨌든 저글링이잖아 요즘. 아, 이러면서 조선에서 공유랍된 질럿으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스쿼드 있고요 지금. 자, 이러면서 조일장 선수는, 자, 히드라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저글링 히드라가 내려와서 질럿 빼야죠. 저 샌드위치 하려고 했지만 조일장 잘 뺐습니다 조상 선수가. 네, 지금 템플러까지 준비하고 다크 템플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히드라들이 또 질럿들을 쫓아냅니다 지금. 아니 저글링이 딱 길막하려고, 네, 네, 달라붙으니까 저글링만 딱 점사하고. 그렇죠. 네, 빠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하이템플러 4기까지 보면서 포즈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 조상 선수인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조상 선수, 아, 조일장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정말 많이 이겼을 때, 김태경 선수 사실 커서 다크 한창 진짜 저거 다 쓸고 다닐 때, 그때 조일장이 김태경을 잡았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플레이, 조상에서 이런 플레이는 물론 좋습니다만, 그 조일장도 너무나 이제 오른손 벌써 됐어요. 그렇죠. 다크 템플 나가기도 전에. 이거는 다크 템플러가 먹힐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금 조상 선수가 여기서 더 안 좋은 점은, 지금 앞마당에 캐논 위치 보시면 미네랄을 이상하게 캡니다. 네. 아, 이거는 이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타격이 커요 은근히. 네, 이게 별 타격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좀 그렇죠. 네. 자, 미네랄 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이게 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돈이라고 치면, 네, 네, 별풍선 환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조금 예. 자, 3개철이죠. 3개철이 올라가고요. 6개철이. 어쨌든 조일장도 히드라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조상 선수가 지금 다크 템플러로 예, 오히려 그 다크
악한을 그냥 만들어놨네요 그냥. 그렇죠. 이런 판단 자체는 네. 네,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버로드 수급이 일찍 됐기 때문에 네. 자 거기다가 뮤탈리스크까지 뽑아줬어요 조회장 선수가. 그렇죠. 완벽하게 조상 선수에게 판을 예, 짜줬는데 여기서 또 메일스트롬을 잘 거느냐 안 거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때 그 그쵸 메일스트롬이죠. 메일스트롬. 아 메일스트롬이죠. 예, 그때 그 이문계설이 메일스트롬이라고 발음했다가 저희가 막 마일인데 뭔 개소리냐 막 이러면서 웃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팀리퀴드의 외국인이 예, 메일 그 이문계설이 발음한 게 맞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자, 어쨌든 저는 당연히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 6학년 때까지 영어를 배웠었기 때문에 예. 예. 자, 뮤탈리스크들이 가고 있는 히드라들 빼고 있고요. 이제는 이 뮤탈로 하이템플러를 끊기에 조울쟁 선수의 지금 그 야, 뮤탈리스크 많아요. 네. 한 번대가 넘는데요. 뮤탈리스크 많습니다. 뮤탈리스크 많습니다, 지금. 자. 자, 이거는 지금 뭐 마일이 걸렸다 메일이 걸렸다 하더라도 메일 메일스트로 예 메일스트로 예 자 이런 뮤탈 돌리고 있고요 지금. 자 어쨌든 이런 뭐 각계기파 좋아요. 자 끝까지 함께 가실 가족 구합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수산에서 무슨 가족을 구해 또라이크놈. 아니 가족 집에 있는데 무슨 가족을 구하냐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유자 가족놀이 같은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뮤탈리스크들이 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울쟁 선수 컨트롤이 굉장히 좋으면서 하이템플러를 또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상 선수 입장에서는 아, 지금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러쉬를 가기에도 애매하고 네. 네, 치키자니 저그가 일단은 네. 미네랄 멀티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일단은 조울장 선수 럴커가 없는 가운데 지금이 타이밍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 이거는 자 뮤탈리스크가 다시 한번 지금 또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죠. 자 뮤탈리스크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요. 자 멜스톤 걸쳐야 돼요. 네 그렇죠. 야 파일런 네. 근데 파일런이 약간 테란전이나 프로토스 하듯이 저렇게 입구에다가 네. 아 저 안 보이는 쪽에다가 파일런 시합으로 해놓습니다. 이게 파일런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저도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문계수한테. 아니 뭐 아예 물어봤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 저도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 뭐, 자 이런 하이템플러 아, 자기 머릿속에 뮤탈을 보자마자 예, 하이템플러 겁먹는데요. 조상. 예, 조상 선수 갑자기 머리 위에 예. 예, 하이템플러가 조조할인을 했나요? 예. 아 뮤탈리스크드 자. 아니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라고? 야 그건 좀 아니다 홍규야. 자 열한 쪽에 지금 야 이거는 저가의 동심인데요. 뭐? 아 좋아요. 자 오버로드 다 내고 뮤탈리스크. 자 그러면서 지금 오버로드가 잡히고요. 지금 뮤탈리스크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럴커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와, 또 럴커와 히드라들이 멀티 견제 가요. 미네랄 멀티. 예. 자, 서로 빈집 러쉬. 아, 자. 이렇게 빈집에 가게 됐을 때는 달 쪽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언덕 쪽으로 예. 올라가는 판단이 나는데 일단 아, 수비도 넣는데 어정쩡한 판단이에요. 이거는 주사 선수. 아니, 아까부터 아까 샤이니 선수가 대결할 때부터 어정쩡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쵸 또 아, 갈팡질팡이에요. 아. 진짜 약간 조조가 예. 역시에 보면 조조가 전투할 때 갈팡질팡 하거든요. 예예. 유비랑 전투할 때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또 내려가고 이건 뭐죠 조사 선수. 막으려면 막고 갈리면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더 완벽해진 이런 바오 형태가 돼버린 저그를 또 가려고 하면은 물론 이런 질러 푸시는 좋습니다만 자 질러 지금 저글링이 투도 맞고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주 선수. 지금 조울장 선수는 아 옥쪽으로 없어요. 아 진짜 조울장에 지금 찍었어요 일단은. 네 치고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요. 아 그렇지 조울장 선수가 지금 자 일단 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건 좋아 이런 그렇죠. 플레이가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거죠. 진작 나오면서 네,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거죠. 아니면 러쉬를 가는 척 하면서 네. 수비를 하고 공격 수비를 하고 다 쓸리는데요 근데 그렇죠 이러면서 다크템플러로 견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한 생각이 듭니다. 조상 선수 그럼 드라운거 칠러 하이템플러까지 지금
자, 열코와 저걸링드 히드라들까지 또 쏴주고 있는데요. 자, 저걸링 지금 발라서 쏘고 있어요. 자, 병력도 많습니다, 진짜. 이러면서 이쪽 저걸링까지. 자, 히드라까지. 네. 제가 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예, 드립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자, 같이 잡고 있고요. 자, 히드라들이 지금. 자, 지금, 네. 자. 11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 8, 아, 뻘쭘 하죠. 이거는 프로 뻘쭘 합니다, 이거는. 예. 자, 일단은, 일단 6시 멀티로 멀티 있지만, 너무 경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겠죠. 마무리로 고추장을 찍어 먹을지, 된장을 찍어 먹을지, 아니면 조일장을 찍어 먹을지, 그렇죠. 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마지막 마무리, 조일장에, 진짜 찍어 먹는 마무리만 남은 건데, 자, 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일단 러커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병력에다 뿌렸어야 되는데, 네네네. 자, 스톱도 지금 헛되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홍민님, 소니 오빠가 더 잘생겼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자, 이런 6시 쪽으로 저글링 히드라. 자, 돌리고 있고요, 지금. 자, 히드라들 뜯으러 왔죠, 지금. 아, 이러면서 지금 주력과 드라운드 하이템. 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빨리 여자친구가 생기던지 해야죠. 자, 이런 지금 한타한기로. 야, 좋아요. 자. 자. 자, 고기로 방해를 쓰신입니다. 배우상이 감사합니다. 자, 이쪽 또 닭 한 마리 도는데 11킬인데요. 이건 잡아 성패 있네요. 아. 죽어요. 네. 자, 이쪽 이러면서 두 마리 준비 중인데. 6시. 돌정주가 때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 메스트로 있는데요. 자. 그냥 지나갑니다. 셔틀 가는데, 아, 이걸 조일장이 또 잡아내요.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요. 예, 진짜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까지, 예. 조일장이 찍어 먹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아, 조쌈에 싸먹고 있군요. 조일장. 자, 조쌈에 싸먹고 있어요. 지금 병력 굉장히, 예, 지금 럴커들이 히드라들까지 돌고 있죠. 이거는 뭐, 한방 병력. 자, 그래도 조세 선수가 나름 이 미네랄을 다시 가져가면서, 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셔틀이 자, 두 개씩. 지금 이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세 선수 병력이. 예. 이거를 진짜 만약에 조쌍분들과 예. 네네 이길라면 그쵸 이렇게 이거를 다 잡고 아 너무 많아요 이것도 못 올라가요 지금 아 이거는 짜증나죠 이거 다 먹고 있어요 갑니다 근데 다크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막아낼 수 있어요 무시해요 그냥 낯선 뿌리면서 막아내면 저걸 나오는 저걸링과 성큰 하나로 와 적절한 성큼 위치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적절합니까? 그렇죠. 그냥. 예, 그렇죠. 야, 오늘 저 성큼은 진짜, 에, 여기에 사탄 하나 올려줘야 됩니다. 예, 혓바닥. 사람은 항상 같이 있을수록. 네, 괜찮아요. 맞죠. 자. 참선은 졸지 않소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던져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나름 진짜 아웅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즉흥적인 에, 갑작스러운 센스는 자 저글링과 히드라 어쨌든 자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저글링과 널커들과 그런 생각을 안 하지.
네, 이거는 봐요. 네, 미니맵을 보면 치기 맵팩이에요. 맵팩 제가 사진을 사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형 왜 때리세요? 또 어부만 해 또. 아 형 왜? 아 연기하는 입자에는. 아 형